하나님 나라의 확증을 위해 세워진 방송 선교의 도구 CBS. 1954년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방송으로 탄생해 60여년 긴 세월 동안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온 CBS. 지구촌 30여 개국에 방송망을 확대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방송 전파를 통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지금, CBS는 그 무엇보다 효과적인 복음의 전령이 되었다. 2016년 올 한 해도 CBS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뜨거운 은혜와 감동을 전하며 방송을 통한 복음 전파에 힘썼다. 성경 공부는 지루하고 어렵다는 편견을 과감히 깨버린 국내 최초의 열린 성경 공부 프로그램 성서학당. 하나님께 영광을 받. 나 진짜.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생생한 고백을 통해 은혜의 역사를 써내려온 국내 최장수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신앙인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고민을 속 시원히 털어내는 CBS 최초의 예능 간증 토크쇼 꽃다방.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대한민국 대표 강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정규 방송뿐 아니라 오랜 기획과 준비를 거친 특집 프로그램의 제작도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기아와 질병, 내전 등 고통에 시달리며 굶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행복 나눔 캠페인 힐 더 월드를 비롯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선교사들의 인생 역경과 사역, 그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감없이 기록한 다큐멘터리 순종과 최전선의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선교사 후원 프로젝트 더 미션,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복음의 순수한 열정을 다시금 되새긴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예수의 흔적, 그리고 구한말 조선의 복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수정 선교사의 삶을 조명한 특집 다큐멘터리 한국 기독교 선교의 개척자 이수정까지. 화면에 담을 수 없는 땀과 눈물, 숱한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CBS 제작진 한 명 한 명은 지구촌 곳곳 안방 깊숙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CBS 사랑해요. 이 같은 CBS의 노력은 TV 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았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24시간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음악 채널 조이 포유를 개국한 데 이어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고의 성경학자 조병호 목사와 함께 인터넷 성경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나가사키와 사세보 등 일본 순교지를 탐방한 CBS 크루즈 성지 순례. 1800여 명이 참여한 이 성지 순례를 통해 순교자들의 신앙을 되새기고 일본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일본 선교의 가교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나 CBS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없다면 이 모든 사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CBS를 지켜보고 기도해 주시는 이들, 그 든든한 동역자가 있었기에 CBS는 대한민국 대표 선교방송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 CBS의 방송 제작자가 되어주십시오.